수급자원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엇갈립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일단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1%대 강세 흐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으로 가보시면 외국인 매수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급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FOMC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일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금리 인상 시점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FOMC를 앞두고 미증시도 그랬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간의 이런 분위기 있는 속에서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이폰 14 프로 생산량 확대, 이 소식과 더불어 LG 이노텍이 1위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9거래 일째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KT NG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까지 현재 매수세로 관측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은 기관이 매수하는 쪽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엇갈린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카카오와 하나금융지주가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바이오 쪽좀 눈에 띄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매도 쪽이네요. SKC와 세진중공업까지 현재 팔자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두 종목과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LG 이노텍과 KT&G 말씀드리겠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아이폰의 신작 모델이 시장의 예상보다 반응이 좋게 나타나면서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LG 이노텍, 특히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 LG 이노텍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 긍정적인,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T&G를 말씀드리겠는데요. KT&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형태로 최근 들어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융시급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상위 두 종목 나란히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추가적인 모멘텀 설명해 주세요. KT&G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T&G 같은 경우는 영업이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담배 판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이번 3분기 호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을 지나면서 어떤 선물 세트 수요의 회복 그리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인삼공사의 실적 정상화도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3분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대안주의 영역으로 경기 방어주의 영역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KT&G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출되는 담배의 판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판가 상승 이후에 환율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위너 종목으로 선정된 거군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 종목은 또 SM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인탑스, 로보티즈, SNS텍까지 현재 매수 리스트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 벌써 외국인이 3거래일째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쪽으로 가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폐배터리 쪽에 대한 팔 자세 집중되고 있고요. LNF나 에코프로, 아래쪽으로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미래나노텍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현재는 팔 자세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쪽으로 가보시면 다만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은 그룹주들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SM은 오늘 짱끌이 매수세, 인탑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탈중국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장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YTN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가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하는데 바로 팔자 기조 들어가고 있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으로 해서 정책 모멘텀 받으며 최근 주가 흐름 괜찮았습니다. 현재는 차익 실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각 MNT와 인텔리언테크, 휴림 네트워크스까지 현재 기관이 팔자세로 관측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SM과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그리고 2차전지 쪽인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표적인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런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그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하는 1위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이 두 종목들 가운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위너 종목 꼽아주세요. SM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M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된다면 SM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내년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약 300억 원가량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의 공정업종 내에서 적정가를 받았었던 그 SM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계약이 완전 종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약 종료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SM의 다시 한번 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최근에 개별주, 개별업종 장세에서 SM의 이런 호재 소식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그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SM에 대해서 그 가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최근 3개월간 좀 봤을 때 거의 최고치 부근까지 와가지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 어느 정도 열어놓고 보세요?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들의 목표가 상향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거의 목표가의 평균치가 10만 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3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애드가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9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모습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 또 꼽혔습니다. 일단 KTN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도 있고 여기에 환율 수혜주라는 부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집중할 만한 포인트들 상당히 많게 관측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기획과 좀 결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털어내게 되면서 SM 추가적인 상승 탄력 좀 더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KTNG와 SM으로 오늘 종목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